안녕하세요, 아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카네이션 모양의 수세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풍성하죠? 뒤에는 이렇게 꽃받침에 고리를 달아줬고요.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 아주 거품도 많이 잘라서 좋을 것 같아요. 가정의 달이니까 여러 개 만드셔서 주변에 가볍게 선물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컬러는 이렇게 한 가지 컬러로 만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만드시면은 조금 더 화려한 모양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함께 만들어 볼까요? 네, 먼저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네, 저는 실제로는 이렇게 날개가 달린 반짝이 수세미 실을 사용해서 떴고요. 코바늘은 6호 코바늘을 사용해서 떴습니다. 수세미는 거기다 6호를 뜨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잘 보이게 일반 실을 사용해서 뜰게요.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수세미 실을 이용해서 같이 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이렇게 뒤에 고리부터 시작할 거예요. 고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초록색 꼭지부터 시작할 거라서 거기에 맞는 색깔을 준비를 해주세요. 실을 손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바늘을 실 뒤에 넣어서 이렇게 한 바퀴 감아주시고요. 이제 사슬을 떠서 고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수세미 고리부터 만들어 줄 건데 사슬 길이에 따라서 고리 길이가 달라지거든요. 저는 18호로 뜨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만큼 조절하셔도 될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이렇게 바늘에 실을 감아서 한번 통과해서 이렇게 묶어주고 시작할게요. 이제 18개 사슬 뜨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사슬 18개 다 해주셨으면요. 그 다음엔 이렇게 첫 번째 사슬, 여기 첫 번째 사슬, 첫 번째 사슬에 바늘 넣으셔서 실 걸고 나오시고요. 이 옆에, 요 고리까지 그대로 실이 통과해서 이렇게 빼뜨기로 고리를 마무리를 해줍니다. 빼뜨기로.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꽃받침 떠가기 위해서 링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사슬 5개로 만들어 줄게요. 사슬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사슬도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사슬에다가 여기다가 바늘 넣으셔서 실 걸고 옆에까지 그대로 통과해 주시는 빼뜨기 할게요. 이렇게 옆에까지 그대로 통과. 빼뜨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안에다가 이제 첫 단을 뜰 거예요. 자, 시작은 사슬 3개로 시작할게요. 사슬 하나, 두, 세 개. 하고선 우리 한길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한길긴뜨기는 바늘에 실을 감아서 여기 링 안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실을 걸고 나와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실이 세 개가 걸려 있죠? 여기 실을 감아서 이렇게 실두개 통과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실을 감아서 나머지 두 개도 통과. 네, 이렇게 한길긴뜨기 지금 하나를 해줬어요. 아까 전에 사슬 3코 올라온 거랑 지금 한길긴뜨기 하나 한 거랑 해서 지금 한길긴뜨기를 두개 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번 단에서 한길긴뜨기를 총 8개 해줄 거라서 지금 두개 해줬으니까 나머지 6개를
마저 뜨도록 하겠습니다. 한결긴뜨기 나머지 6개. 자, 여기 링에다 뜰 건데 이 고리는 요렇게 좀 해놓으세요. 이렇게 제껴놓고선 여기 링에다가 뜰게요. 네, 이 고리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제껴 놓으세요. 지금 우리는 여기 링에다가 지금 떠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길긴뜨기 지금 세 개죠. 네 번째 한길긴뜨기 떠주시고 다섯 번째 한길긴뜨기 그리고 여섯 번째 한길긴뜨기 이렇게 하면은 지금 네, 한길긴뜨기 8개를 다 떠줬어요. 우리 처음에 이렇게 사슬 기둥 올라온 거 포함해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총 8개 다 떠줬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떠온 거고요. 고리는 그냥 밑에 이렇게 내려놨어요. 이렇게 떠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이번 단을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마무리는요 여기 첫 번째 우리 사슬 세코뜬것 중에서 하나 둘세 번째 하나 둘세 번째 사슬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을 넣으셔서 이렇게 실 한번 걸어서 나오신 다음에 옆에 고리까지 그대로 통과해 주시는 빼뜨기 해서 이번 단을 마무리를 해 줄게요. 자, 그리고 다음 단을 뜰 건데 다음 단도 똑같이 한길긴뜨기 8개 해줄 거예요. 자, 시작은 사슬 3개로 합니다. 하나, 둘, 3개.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한길긴뜨기랑 위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바늘에 실을 감아서 지금 여기 사슬로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 코는 여기죠? 여기 그 다음 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슬 올라와서 지금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이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 바로 위에 여기 한길긴뜨기 바로 위에 여기다가 이렇게 실두 개. 바늘 넣으셔서 실 걸고 나오신 다음에 한길긴뜨기. 네, 또 옆에도 자, 옆에 한길긴뜨기 여기 아랫단에 한길긴뜨기 바로 위에 여기에요. 여기다가도 한길긴뜨기 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떠줬으니까 여기 옆에도 한길긴뜨기 여기 아랫단에 한길긴뜨기 바로 위에 여기다가 바늘 넣으셔서 한길긴뜨기 네 이렇게 한 코당 하나씩 하면 여기도 한길긴뜨기 8개가 되겠죠? 네 끝까지 떠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8개 다 떠주고 왔습니다. 여기 사슬 3코로 첫코 시작한 거 포함해서 한길긴뜨기가 총 8개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코 여기서 한길긴뜨기 나온 게 마지막이잖아요. 이 옆에 여기는 빼뜨기 하면서 생긴 코라서 뜨지 않아요. 여기는 비워져 있는 게 맞습니다. 여기 빼뜨기 한코 바로 옆에 코까지 떠야지 딱 8코가 돼요. 그런 다음에 이번 단도 또 마무리를 해주실 건데, 아랫단과 마찬가지로 세 번째 사슬. 세 번째 사슬에다가, 하나, 둘, 세 번째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여기에요. 세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 넣으셔서, 실 걸고 나오셔서 옆에까지 그대로 통과해 주시는 빼뜨기. 아,
다음 단, 이제 다음 단은 이제 꽃 시작이네요. 잠깐만요. 자, 여기서 빼뜨기 해주셔야 되잖아요. 빼뜨기 하실 때, 세 번째 코에,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바늘 넣으셔서, 이렇게 실 걸고 나오실 때, 우리가 실 색깔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 바꾼 색깔 실을 걸고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까지만 해 놓으세요. 지금 빼뜨기 할 때. 그리고 이제 꽃 색깔 실을 준비해 줍니다. 네, 이렇게 꽃 색깔 실 준비하셔서 빼뜨기 하실 때, 아직 빼뜨기 우리 지금 반만 해 놓은 거예요. 실 걸고 나와야 되잖아요. 자, 빼뜨기 하실 때 이렇게 바꿀 색깔 실을 걸고 나오세요. 이렇게 옆에까지 통과해서 빼뜨기를 마무리를 해주는데, 빼뜨기 마무리할 땐 이렇게 실 바꾼 걸로 나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요 바뀐 컬러로 뜨기 시작할게요. 자, 이제 이 실은 잘라버려도 되겠죠? 자르신 다음에, 네, 나중에 실 정리하기 조금 귀찮으시면은 그냥 지금 아예 정리를 해주시죠, 뭐. 이렇게 실두개 그냥 묶어주세요. 꿰매서 요 안쪽으로 감춰주시면 더 깔끔하긴 한데 어차피 여긴 나중에 다 뜨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실을 두개 묶어서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냥 실 잘라서 요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긴 어차피 나중에 안 보일 부분이라서. 네, 요거는 나중에 요 안으로 넣어주시고. 이제 우리 여기 바뀐 실로 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넣어버릴까요?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넣어버렸어요. 자, 이걸로 이제 뜰게요. 이제 꽃 시작할게요. 꽃은 한 코당 한 길긴 뜨기 3개씩 해줄 거예요. 사슬 3개로 시작해요. 사슬 하나, 둘, 셋. 한 코당 한 길긴 뜨기 3개씩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는 한 길긴 뜨기 하나 된 거잖아요. 같은 코에 한 길긴 뜨기 2개 더 해주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네, 사슬이 시작된 여기 구멍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한 길긴 뜨기 하나 더 해주시고요. 세개 해줘야 되니까 하나 더 해줘야 되겠죠? 한 길긴 뜨기 하나 더 해서 지금 한 코에 한 길긴 뜨기 세 개를 해준 거예요. 요 사슬 기둥 포함해서 세 개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코에도 한 길긴 뜨기 3개예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여기 다음 코는 여기죠. 여기. 여긴 지금 사슬이 올라온 코고 그 다음 코. 한 길긴 뜨기 해줬던 여기 코.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 실이 생각보다 좀 코가 잘안 보이네요. 여기 바늘 넣으세요. 이렇게. 바늘 넣으셔서 실 감아 나오시고 한 길긴 뜨기 하나 그 구멍에다가 그대로 또둘세개 네, 다음 코에도 한 길긴 뜨기 세개 같은 코에다가 한 길긴 뜨기 세 개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도 한 길긴 뜨기 3개예요. 코마다 한 길긴 뜨기 3개씩 해줄 거예요. 여기에도 한 길긴 뜨기 3개. 그 다음 코. 여기에도 한 길긴 뜨기 3개. 그 다음 코 여기에도 한 길긴 뜨기 3개. 코마다 한 길긴 뜨기 3개씩 쭉 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코당 한 길긴 뜨기 3개씩 끝까지 다 떠주셨으면은 이번 단도 빼뜨기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는 빼뜨기 하면서 생긴 코라서 안 뜨는 거 맞고요. 이제
이렇게 하나 둘세 번째 하나 둘세 번째 사슬에다가 네, 바늘 넣으셔서 빼뜨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이제 요 윗단 또 시작을 할 거예요. 사슬 세 개로 시작해요. 하나, 둘, 셋. 네, 이번 단은 한 코당 한 길긴뜨기 네 개씩 해줄 거예요. 우리 아랫단에서는 한 코당 한 길긴뜨기 세 개씩 해줬잖아요. 이번에는 네 개씩 해주겠습니다. 자, 한 길긴뜨기 지금 방금 전에 사슬 올라온 바로 그 구멍이죠, 여기. 여기. 에다가 한길긴뜨기 3개를 해줘야지 총 4개가 되겠죠? 한길긴뜨기 3개를 더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슬 올라온 바로 그 구멍에 한길긴뜨기 총 4개예요. 이렇게 사슬 기둥 포함해서 총 4개. 그 옆코도 마찬가지예요. 옆코. 여기 한길긴뜨기 만들어진 바로 위에 여기거든요. 이렇게 바늘 들어가서 여기에도 한길긴뜨기 4개 해줄게요. 그 구멍 그대로 들어가셔서 한길긴뜨기 3개 더. 네, 이번 코도 이렇게 구멍 하나에다가 한길긴뜨기 4개 해줬어요. 이렇게. 지금 코마다 한길긴뜨기 4개씩이에요. 자, 다음 코도 여기죠. 여기에도 한길긴뜨기 4개. 그 다음 코도 한길긴뜨기 4개. 코마다 한길긴뜨기 4개씩 끝까지 쭉 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다. 한길긴뜨기 4개씩 다 떠줬습니다. 이렇게 꽃잎이 자연스럽게 이제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이번 단도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 넣어서 실 걸고 나와서 그대로 빼뜨기. 네, 이렇게 지금 꽃이 좀 풍성해지면서 이렇게 주름이 자연스럽게 생겼는데 조금 더 풍성하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 사슬 세 코로 시작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코당 한길긴뜨기 두 개씩 해줘서 지금 단보다 조금 더 풍성하게 해줄게요. 바늘에 실 감아서 방금 올라온 사슬 시작한 바로 그 구멍 여기예요, 여기. 네,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더 해주셔서 지금 한길긴뜨기 두 개가 된 거죠. 자, 옆코에다가 한길긴뜨기 두개 해줄 거예요. 옆코는 바로 여기예요. 여기 지금 사슬이 올라온 데가 여기 사슬. 그 다음 옆코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 뜨셔야 돼요. 이렇게 바늘 넣으셔서 실 걸고 나오신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그 구멍에다가 그대로 하나 더 할게요. 방금 전에 했던 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더. 네, 지금 이렇게 코마다 한길긴뜨기 두 개. 여기도 한길긴뜨기 두 개씩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 옆코. 잘안 보이나요? 이렇게. 네, 그 옆코에도 한길긴뜨기 두 개. 네, 이렇게 구멍마다 한길긴뜨기 두 개씩 끝까지 쭉 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코당 한길긴뜨기 두 개씩 다 떠주고 왔습니다. 다 떠줬더니 이렇게 좀 풍성해서 이렇게 주름이 좀 많이 생겼어요. 오래 걸리셨나요? 다음
다음 단은 조금 더 오래 걸려요. 이제 이번 단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마무리를 이렇게 세 번째 사슬에다가 빼뜨기 할 건데요. 빼뜨기 할때 우리가 실을 교체할 거면은, 실 색깔을 교체할 거면은, 이렇게 걸고 나오는 실을 새로 교체된 컬러로 걸고 나오기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단 색깔로 하셔도 되고, 실을 교체하셔도 돼요. 제가 뜬거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지금 요거는 한 가지 컬러로 실 색깔 교체 없이 이렇게 뜬 거예요. 이렇게 끝에 모양이 보이시나요? 요렇게 꽃잎 그끝 모양을 이제 다음 단에서 표현을 해줄 거거든요.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색깔 교체 없이 해준 거고요. 이렇게 색깔을 바꿔준 것도 있어요. 요 컬러는 지금 두 가지 컬러로 했는데 안에 컬러가 잘안 보이더라고요. 좀 풍성해서 그런지. 그리고 이 컬러는 똑같이 떴는데 또 안에 컬러가 잘 보이고. 그래서 색을 어떻게 매치를 하시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달라지니까 한 가지 컬러로 쭉 뜨셔도 되고 이렇게 실 컬러를 한번 바꿔주셔도 돼요. 저는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지금 실 컬러를 좀 바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빼뜨기 할때 실, 바꾸는 실로 빼뜨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세 번째 사슬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다른 컬러 실 걸고 그대로 통과해 주세요. 이렇게 빼뜨기 해서 이제서부터 이 컬러로 뜰 거예요. 자, 하고 이제 꽃잎만 표현하면은 끝이 나요. 마지막 단이라서 이 실들을 요 실을 꿰매서 감추기가 조금 힘들어서 이 실을 좀 같이 떠줄게요. 일단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요, 실을. 이제 다음 단 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은 사슬 3개,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를 반복하실 거예요. 자, 사슬 3개, 하나, 둘, 3개 해주시고, 바로 옆으로 이동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사슬 기둥에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바로 옆으로 이동해서 옆코에다가 짧은뜨기 해줄게요. 짧은뜨기 옆코에다가 해주실 때는, 여기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실을 지금 여기 끝에 실꽁지 남은 거를 좀 같이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떠서 고정을 시킬게요. 자, 옆코. 자, 사슬 3개 한 다음에 바로 옆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는데 요 꽁지도 같이 해줄게요. 짧은뜨기. 바늘에 실 걸고 나오셔서 이렇게 실두개 걸려 있을 때실 한번 감아서 통과해 주는 게 짧은뜨기예요. 지금 짧은뜨기 하나 해줬어요. 다시 또 사슬 3개, 하나, 둘, 3개 하고선 또 옆코에다가 짧은뜨기 이렇게 옆코에다가 짧은뜨기 해줄 거예요. 근데 요 꽁지도 같이 옆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실 걸고 나와서 이렇게 짧은뜨기 이렇게 해줬어요. 자, 또 똑같아요. 우리 계속 이제 반복할 거예요. 사슬 하나, 둘, 세개 하고 짧은뜨기. 짧은뜨기인데 바로 옆코에 짧은뜨기 할 거예요. 옆코에. 바로 옆코 여기다가 짧은뜨기 하는데요. 꽁지도 같이 짧은뜨기 이렇게 나와서 짧은뜨기 네, 이렇게 뜨고 있어요. 지금 요실을 같이 뜨고 있어요. 또 사슬 하나, 둘, 세개 해준 다음에 또 옆코에 짧은뜨기
지금 여기서 나왔잖아요. 여기에다가 짧은뜨기. 해서 사슬 3개 올라오고 옆에다가 짧은뜨기. 사슬 3개 올라오고 옆에다가 짧은뜨기를 끝까지 쭉 반복하실 거예요. 옆에다가 짧은뜨기. 그러면은 이렇게 끝에가 요런 볼록볼록볼록볼록 살짝씩 볼록볼록볼록한 요렇게 꽃잎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다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3개의 옆 코로 가서 짧은뜨기예요. 네,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마지막 사슬 3개 해주신 다음에 우리 처음에 이렇게 사슬 고리 만들어줬던 데다가 그대로 빼뜨기 해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실을 끊어주시고요. 자, 이제 실 정리해주고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 직접 정리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돗바늘에 끼워서 네, 이렇게 실 정리까지 다 끝내서 네, 완성이 됐습니다. 네,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